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수첩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어제부로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만 영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영화 관람 열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울면서 영화관을 나왔다고 하네요. 분노, 슬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이 교차하는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영화 서울의 봄에 배경이 된게12.6 사태, 즉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부터 12.12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인데요. 그때 특전사 보안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분입니다.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 반장님 모셨습니다. 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뭐 저하고는 오랜 뭐그 취재 기자와 취재원의 네, 관계였고요. 오래됐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5.18 광주, 그 다음에 네. 신군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증언을 해서 제가 또몇 차례, 기사를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5.18 광주하고 또 신군부의 화해도 주선을 하셨었잖아요. 한 10년 50과 518 화해를 주선했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안 됐어요. 제대로. 전 대통령이 결단을 했었는데 네. 거기 있는 참모들이 네.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전 대통령이 아. 포기를 해서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사과를 못한 채 그렇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 역사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뭐 호칭을 그냥 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우리 김충립 보안 반장님은 평소에는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예. 편하게 그냥 목사님으로 부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실제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그 목사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네. 저희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떤 예. 분이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대구의 경북사대를 졸업하고 ROTC 6기생으로 아.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8사단 소대장을 하고 있는 거 대대 인사장교를 하고 있을 때 네. 전두환 중령을 만났습니다. 아. 69년도에. 69년도에. 그래서 70년도에 보안사로 전두환 중령의 추천으로 보안사로 왔는데 현지 대대장이 1년 더 늦게 가라. 그래서 다시 또 대대로 가서 1년 근무하고 70년에 네. 보안사로 정식 전입이 돼서 79년까지 이제 보안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중요한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전사 보안 반장인데 이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까? 원래 그 당시 79년도 4월 달에 인사명령이 났을 때는 네. 안동에 있는 36사단 예비사단 부대장으로 명령이 났는데 아. 명령단 그날 정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사령관실에서 찾는다는 거요. 갔더니 사령관님이 저보고 이제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니까 특전사의 고참 소령급 중령 예정자로서 갈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 네. 그러니 안동 가는 명령을 취소하고 네. 특전사 반장으로 가라. 그 이유는 특전사가 앞으로 계엄이 났을 때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그냥 특전사에 좀 유능한 인물이 가야 되고 내가 그 부대 출신이니까 특히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정병주 사령관이 나이도 많고 실력이 없는데 군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적절한 시기에 잘 관찰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임무를 줬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한 분이 바로 전두환이었죠. 그렇죠. 당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 자기 방에 불러서 특전사로 가거라. 이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령관은 저는 잘 모르는 데인데 연세가 많고 그저 오후 되면 테니스는 치고 막걸리나 먹고 연설해봐야 3분도 못하고 그런 인물이야. 능력 없어. 그러니까 아, 잘 관찰해서 굉장히 폄하했군요. 그리고 손으로 먹으면서 잘 관찰해서 네. 알았지? 뭐 이런 정도로 네.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특전사령관을 사실은 보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시하는 거랑 아, 마찬가지네요, 원래는 사실상. 감시를 합니다. 그것이 대전복 부대이기 때문에 네. 대전복 부대라는 말은 쿠데타를 할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아. 보안부대원이 거기 가서 이 최초의 임무는 이 부대가 쿠데타를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게 제1번이고 아.
두 번째는 대공 업무. 그 전 사령부 네. 내에 병병들이나 장교들이 무슨 대공 첩보가 있으면 네. 그걸 받아가지고 상을 위해 보고서 조치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군사 보안. 네. 우리 사령부 차원에서 보안 그 군사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네. 하는 거기 세 가지가 임무입니다. 네. 그때는 아무튼 이제 보안 사령관은 전두환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 갔을 때 사령관은 정병주 사령관이죠. 예. 예. 그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정만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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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연을 했던 예. 그런 역할이고요. 그러면은 그 보안 반장으로 있는 동안 모셨던 특정 사령관은 정병주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정병주 사령관이 총격전으로 예. 그렇게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호영. 정호영 씨가 12월 13일 날 예, 부임을 13일. 했어요. 12.12 그 바로 직후에. 아, 그날 새벽에. 예, 새벽에. 12시에 이제 총을 맞고 이제 떠나고 나서 그날 8시에 54단 대구에 있는 54단에서 와가지고 네. 이제 제가 정병주 장군의 견장 그다음에 휘장을 예, 보안사 3층 수사관실에 가서 예. 그 피 묻은 걸 전부 빨아 씻어가지고 아. 이제 정 장군이 오니까 예. 뭐 그때는 급하게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 이거 여기 차고 여기 차십시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즉시 이제 각 예하 장교들 모합해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그랬죠. 예. 자, 그 목사님도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때 영화 보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이 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예의 관찰을 했지요. 예, 예. 늦은 시간을 봤는데 다 보고 나서 예. 가만히 있는데 잠깐 얼른 일어서기 어렵더라고요. 있는데 한데 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요. 아, 눈물이. 아, 한참 울고 아. 있으니까 예. 아이 그 여자분이 일하는데 아이 끝났는데 왜 안 나가시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도 네. 바깥에 나와서 한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옛날 게 다 희생이 되고 특히 네. 김호랑 소령은 나하고 가장 가까웠어요. 아. 그건 1년 점심 때 같이 겸상을 했고 네. 그저 매일 아침 저녁부터 살았는데 네. 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권총 7발 장진한 걸 뺏었더라면 네. 그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예. 이제 이따가 필요하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미국을 떠날 때 김호랑 아버지 모세는 못 갔지만 김호랑 그 묘지에 가서 예. 피색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내 아들을 데려가서 이 친구는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자식이 없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중에 내가 없더라도 이분도 같이 네가 모시면 좋겠다 하고 자식을 데리고 거기 방문했던 적이 있고 그때에 제가 그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상황이 어떻게 돼 어디에 촬영관이 있었고 김호랑이는 어디 들어갔는데 예. 총은 어디서 따 이런 걸 내가 도표로 그림을 그려서 예. 주간지에다 발표한 일이 있어요. 예. 1993년도에 예. 그걸 내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그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김호랑 소령도 아깝지만 네. 정승화 장군을 연행할 때는 거기 이재천 소령도 총을 두 발 맞아서 쓰러 기절되고 총을 두 대를 맞았고 네. 김민선 경호대장은 총을 다섯 발을 맞았습니다. 네. 세 발은 관통, 두 발은 얼굴 이렇게 가슴에 총알을 제거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12.12 사태는 그 이제 정승화 사령관실에서 두 사람이 그건 사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발을 대고 쏴버렸으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김호롱이 그랬지. 네. 또 육본에 있는 정병 정선엽 중장은 그 옥상에 있다가 밑에 있는 일공수하고 교전에서 맞아서 희생이 됐어요. 예. 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군인이 군인을 죽이면서 정권을 꼭 잡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내가 12.12 끝나고 1월 달에 전 대통령 보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에서 되겠느냐 이렇게 대통령 안 하는 게 좋고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예. 기억이 나니까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또 그 사건으로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예.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파서 아. 한참을 그렇고 지금도 그때 당시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김우랑이를 손을 잡고 나가자고 끌고 나가지 못한 것도 잘못한 것 같고 예. 마음이 아픕니다. 김우랑 소령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아, 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신 분들이 꽤 많나요? 그럴 겁니다.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직접 목격을 하셨으니까 더 이제 그렇죠. 감정이 깊으신데 일반 그걸 겪지 않았던 일반 국민들도 또는 20대, 30대도 이 영화를 많이 거예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정병주 사령관은 두 발을 맞고 끌려갔죠. 예. 장태환 씨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장군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그분은 그 사건 이후로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 그 사건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팠다. 그런데 예.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예. 자 영화는 그래. 보면 이제 크게 거기서는 이제 이름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 그렇게 하대요. 예. 전두광대 정상호.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네. 그리고 또는 전두광대 이태신. 그러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대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대결로 이제 크게 큰 틀은 이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목사님께서 체험하신 목격하신 걸로 보면은 이런 대결 구도가 맞나요? 어떻습니까? 대결 구도도 맞고. 야 맞다. 아주 묘사도 잘하고. 네. 또 사실대로 멀리 예. 안 가고 했는데 예. 멀리 멀어지지 않게 예. 그 중에서 조금 오버됐다면 예. 전두환이 그 참모총장 그 연행한 때에 간 것도 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조금 깊이가 약해. 아. 그것만 슬쩍 건드려서 이런 거 있은 정도로만 넘어갔는데 예. 좀 아쉬운 게 그때 말 몇 마디만 더 넣으면 예. 아, 전두환이가 무슨 목적으로 왜 이걸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얼버무렸다는 게 있고 또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그렇죠. 그분은 나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고 친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수경사 반장을 할 때 아. 거기 수경사 참모장을 했어. 진종재 장군 밑에서. 아. 그런데 이분은 아주 솔직담백하고 네. 아주 신선한 분이야. 네. 장군이도 그리고 열정이 있고 너무 참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이 철저한 분이. 그래서 아, 이 대단한 장군을 참모장으로 데려놨구나. 그 진종재 장군이 그런 분을 좋아하니까 네. 있었는데 아, 그분이 저하고는 진짜 그 가깝게 지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저렇게 되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맞아요.